4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원주와 춘천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아침에, 제주도는 낮에 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과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요.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남과 전남,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 충청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방까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메마른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어제보다 2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강릉 23도, 전주 26도, 대구 23도로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전해상에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해안에, 밤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